안녕 얘들아. 자, 387번 할게.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 자, 이렇대. 그럼 연속이고 미분 가능에 의해서 a값 구할 수 있겠네. 그지? 그럼 일단 a 넣으면 2a-4는 a3제곱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2a고 맞니? a-4는 a3제곱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2a.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네. a3제곱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4는요. 그 다음에 일단 또 미분 치면 같아야 되지.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얘는 미분 치면 2지. 2는 자 미분 치면서 대입할게. 3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2가 되어서 그러면 a는 0 또는 2지. 그치? a가 0이면 성립 안 하지? 그래서 a는 2가 되는 거야. 알겠지? a는 2야. 그럼 얘는 k는 1에서 12까지 g k분의 10이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구해야 될 게 뭐냐면 g에 그치? 1분의 10, 2분의 10 쭉 나가다가 그치? 뭐 g에 5분의 10 그 다음에 뭐 g에 6분의 10 뭐 또 쭉 나가겠지. g 뭐 9분의 10 그 다음에 g 1그 다음에 뭐 G에 11분의 10 G에 뭐 12분의 10 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겠어? 아 그냥 대충 적어놨어. 우리 뭘 풀어야 될지. 자 일단 이렇게 돼서 얘는 2로 바뀌는 거야. 2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니?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자 얘는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잖아 그지? x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그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니?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얘가 0 1 2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근데 2보다 작을 때니까 2보다 작을 때니까 그치? 요렇게 되겠지. 2보다 작을 그 다음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2x-4지? 2x-4가 되겠다. 2x-4가 되겠다. 이렇게 아, 됐지? 얘는 뭐 x, y 근데 얘는 y는 mx잖아. 원점을 지나지.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돌겠지. 그러면 자, 요 0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되겠지. f'0을 구해보면 되겠지. f'0은 얼마인지. 자, 요 미분 쳐볼까? 3x f'x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니? 그럼 f'0은 2야. 그럼 기울기가 얘랑 똑같아. 요렇게 되는 거지. 똑같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자, m은 2일 때 그지? m은 2일 때. 그러니까 g2 여기 있니? 네, g2 있네. m은 2일 때 여기밖에 못 만나.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1이야. 하나 구했어. 하나 구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볼까 얘들아. 그럼 1보다 크면 이렇게 풀어지겠지. 1보다 크면 요런 식으로 되겠지. 몇 군데서 만나? 하나,
두 군데서 만나겠지. 알겠지? 여기, 여기. 1보다 크면. m이 1보다 크면. 됐니? 이거 단 1보다 큰 거 아닌가? 그지? 1보다 큰 게 몇 개야? 1분의 10, 2분의 10, 3분의 10, 4분의 10. 그지? 그럼 8개니? 4개니까. 1분의 10, 2분의 10, 3분의 10, 4분의 10, 4개. 이제 만나는 것쯤 2개씩이니까는 8. 어? 일단 8개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는 뭐? 줄로 틀자. 이제 요로 트는 거지 뭐. 요로 틀면. 요로 틀면. 요 접하는 데서 조금이나 틀면 세 군데서 만나잖아. 근데 얘는 좀 더. 그지? 0보다 다 크잖아. 그지? 이거 싹 다 뭐가 되겠어? 교점이 세 개지. 하나, 둘, 셋. 어디로 가다가 교점이 세 개지. 뭐, 마이너스가 아닌 이상. 그지?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5개 빼면 7개네. 21 더하기 9는 30이 되겠다. 30. 어렵지 않지? 오랜만에 좀 쉬운 거지?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